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크로 브랜드인 포이보스의 시계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포이보스는 저희 채널에선 구면이죠. 세 달 전에 센티넬이라는 포이보스의 유일한 필드 시계를 리뷰를 한 적이 있고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영상 이후에 다른 시계들, 특히 포이보스가 다이버 시계 전문 브랜드니까 다이버를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필이면 지난 몇 달간 포이보스가 기존 제품의 생산 공장을 바꾸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반쯤은 휴업 상태였습니다. 리뷰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드디어 초여름에 맞춰서 포이보스가 새 공장에서 만든 업그레이드된 기존의 시계들 그리고 흥미로운 새로운 시계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유독 포이보스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작년에 포이보스의 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 저는 충실한 세이코의 팬이었습니다. 작년에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시계 구매 계획은 세이코의 전설적인 다이버 시계들 중 하나인 터틀을 제 컬렉션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실물도 확인해 놓기까지 하고 온라인에서 누가 제일 싸게 파는지 검색도 해놨었어요. 월급날이 돌아오면 결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포이보스의 웨이브마스터라는 시계였습니다. 터틀이랑 스펙을 비교를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터틀과 동일한 세이코의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는데 시계 유리는 터틀처럼 뭐 강화 미네랄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고 베젤도 알루미늄 인설트가 아니라 유광 세라믹 인설트가 들어간 베젤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이코 터틀의 시계줄은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 조잡한 퀄리티의 시계줄이었다면 포이보스의 시계줄은 흥미롭게 생긴 엔지니어 메탈줄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당시에 웨이브마스터는 세이코 터틀보다 무려 50불 이상은 더 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저 그런 베낀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은 괴짜스럽고 튀는 면이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조합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터틀 대신 웨이브마스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홍콩에서인가 일주일 좀 넘게 걸려서 시계가 도착을 했고 뭐 오자마자 이 웨이브마스터는 제가 제일 자주 차고 다니면서 아끼는 시계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시계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꿨고 세이코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성비는 무조건 일본 회사지라는 말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센티넬을 리뷰를 하면서 그리스로 여행 갔던 창업자 부부가 그리스의 역사와 그리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폴로 신의 별명인 포이보스를 자기네 시계회사 이름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리뷰할 시계가 공교롭게도 다 그리스 신화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은 시계들입니다. 웨이브마스터는 아무래도 바다의 신이자 파도의 지배자인 포세이돈을 가리키는 것 같고 시님프는 네레이드라고도 부르는 바다의 요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 컨셉 없이 아무 이름으로 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를 갖고 연작처럼 시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시님프들 중에서 암피트리테라는 이름의 바다의 여신이 있는데요. 이 여신은 나중에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포세이돈이 암피트리테의 미모에 한눈에 반해서 구애를 하는데 암피트리테는 포세이돈의 접근 방식이 너무 거칠고 투박해서 포세이돈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나중에 포세이돈이 암피트리테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돌고래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그녀의 위치를 알아내고 결국은 암피트리테를 찾아서 결혼을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포이보스가 포세이돈과 암피트리테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남성용 다이버 시계와 여성용 다이버 시계의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브마스터와 시님프가 좋은 커플 시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솔로이신 분들은 남성용 시계 리뷰와 여성용 시계 리뷰를 다른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커플 시계를 찾고 있는 분들은 이 두 시계를 한번 커플 시계 옵션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좀 더 면밀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남성용 다이버 시계인 웨이브마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계니까 객관적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라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작년에 구매한 구형 웨이브 마스터이고요. 작년에 몇 달 정도 신나게 차고 다니다가 이 시계를 리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재고가 충분히 있는지 만약에 품절이 됐다면 언제쯤 재입고가 되는지 포이보스 측에 물어봤는데 요즘 자기네들이 더 일을 잘하는 공장을 섭외하는 데 성공을 해서 곧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 그걸 보내줄 테니 새 버전으로 리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계가 바로 그렇게 해서 받은 몇 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형 웨이브 마스터입니다. 구형과 신형의 차이는 신형을 중심으로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2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5mm입니다. 케이스 지름은 요즘 제일 유행하는 사이즈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케이스 지름에 비해서 좀 짧은 편입니다. 러그 투 러그가 짧을 때 장점은 케이스 지름에 비해서 시계가 작아 보인다는 거죠.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단점은 러그가 짧으니까 두꺼운 시계줄을 넣으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얇지 않은 세이코사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에다가 300m 방수 성능을 더하니까 시계의 두께는 좀 있는 편입니다. 14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같이 달려있는 메탈줄도 워낙에 묵직한 메탈줄이다 보니까 원래도 두껍지만은 실제보다 체감상 더 두껍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무게도 시계줄을 포함해서 186g으로 상당히 묵직한 시계입니다. 러그의 너비는 22mm이고요. 한 줄이 다섯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엔지니어 메탈줄이 달려있는데 끝으로 갈수록 시계줄이 좁아지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형의 메탈줄입니다. 이게 시계의 비례를 좀 이상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 케이스의 사이즈에 비해서 메탈줄의 너비가 지나치게 큰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줄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업계의 규범처럼 느껴지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인데요. 케이스의 정면과 메탈줄의 정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세로 방향의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브러쉬의 결은 그렇게까지 선명하진 않습니다. 케이스의 측면 그리고 메탈줄의 측면 마감에서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은 구형의 측면에는 다 폴리시 처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은 신형의 측면에는 가로 방향 사틴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에는 폴리시를 넣어서 케이스 마감이 구형에 비해서 보다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느껴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시계 유리는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요. 평평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요. 깊이가 꽤 있는 다이얼임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무반사 코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다이얼의 내부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 시계의 자랑은 알루미늄 인설트가 아니라 크래치가 나지 않는 유광 세라믹 인설트 베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5분 단위를 나타내는 작대기 표시들이 있고 15분 단위 숫자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구형과 신형의 차이가 있는데 구형의 검은색과 흰색이 좀 탁한 느낌이 있다면 신형에는 조금 더 쨍한 검은색과 흰색이 들어갔습니다. 더 진해진 흑백 대비 덕분에 가독성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웨이브 마스터의 옛날 리뷰들을 보면은 베젤의 마커들과 다이얼의 인덱스들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옛날 버전에 한정된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시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잡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적어도 제가 받은 시계에는 더 이상 정렬 문제가 없습니다. 120클릭의 베젤인데 그립감이 좋고 돌아가는 느낌도 부드럽긴 합니다. 그런데 백플레이가 다소 심한 편입니다. 구형은 그렇게 백플레이가 심하진 않거든요.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베젤 액션이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인상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상의 잘못이 다소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그런데 베젤을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조립을 해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베젤이 회전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이 돼서 이렇게 느슨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웨이브 마스터가 다른 스펙이나 뭐 다른 기능은 다 중상급 수준 이상으로 괜찮은데 베젤 액션은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베젤을 다이버 시계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웨이브 마스터를 추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베젤에서 다이얼로 가는 이 검은색 가장자리 부분에 분 단위를 나타내는 눈금들이 오렌지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 5분 단위 숫자들도 역시 오렌지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깊이감이 있는 다이얼의 바탕에는 매트한 블랙 다이얼의 물결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테두리가 있는 하늘색의 인덱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12시와 3시, 6시, 9시 방향에는 작대기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의 인덱스는 원형입니다. 12시 방향에 포유보스 로고가 커다랗게 박혀 있고요. 6시 방향에는 300m 방수와 오토매틱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시침과 분침은 노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하늘색의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고요. 시분침의 끝부분에는 폴리시된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침은 오렌지색의 가는 침인데 카운터 밸런스의 동그라미 부분에 하늘색의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구형과 신형 사이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다이얼의 시분침의 크기와 다이얼의 인덱스의 크기, 뭐 이런 비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일단 다이얼의 바탕이 구형의 경우에는 약한 썬레이가 들어간 검은색에 매우 얕은 미묘한 물결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은 매트한 검은색에 조금 더 진한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색 챕터링의 눈금도 글씨의 크기가 작아지고 인덱스와 시분침 그리고 문어 로고의 크기는 오히려 커졌기 때문에 케이스와 다이얼의 사이즈가 실제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신형이 구형보다 훨씬 다이얼이 시원시원하고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도가 낮은 수중 환경에서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이버 시계의 목적에는 더 충실해졌고 다이얼의 주요 구성 요소의 비례도 구형보다 신형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형에 너무 정이 들어서 그런지 좀 아쉬운 건 구형이 가지고 있던 귀엽고 발랄한 느낌이 신형에서 좀 사라진 것 같다는 겁니다. 구형의 이 작지만 볼록한 하늘색 인덱스랑 시계 크기에 비해서 다소 작고 가는 시분침이 뭔가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웨이브마스터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려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NH38A를 사용하고 있는데 날짜창이 있는 버전에는 NH35A가 들어갔고요. 둘의 차이는 날짜창이 있고 없고 밖에 없습니다. 저는 날짜창이 없는 다이얼이 시간을 맞추기가 편하고 관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또 보기에도 더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창이 없는 버전을 선택을 했고요. NH38A는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정도 진동하는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정도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중저가 시계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무브먼트이기도 합니다. 일 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인데 제가 경험한 두 개의 웨이브 마스터는 다 감동적일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구형이 하루에 플러스 3초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었고 신형은 하루에 마이너스 2초 정도의 오차가 납니다. 이게 포유보스가 출고 전에 오차 조정을 따로 해서 이렇게 오차가 적게 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웨이브마스터 뽑기 운은 상당히 좋았던 편입니다. 용두 정면에는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포이보스의 문어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구형에서는 포이보스 로고가 음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변경이 됐고 용두의 움직임은 준수한 편입니다. 뭐 버터를 바르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지나치게 타이트하지 않은 적당한 용두 나사선을 가지고 있고 신형이 구형에 비해서 용두 나사가 덜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고 수동 감기는 제로 포지션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 날짜창이 없는 무브먼트니까 용두를 뽑으면은 초침이 멈추죠. 그리고 초침이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데 네, 분침의 움직임은 시원시원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을 다 맞췄을 땐 이렇게 누르면서 용두 돌리면 되는데 뭐 버터를 바르는 정도의 부드러움은 아니지만 제법 부드러운, 꽤 부드러운 용두 나사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야광은 신형에서 구형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구형도 야광이 준수한 편은 됐는데 신형은 심지어 밝기와 지속력 면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인덱스의 사이즈도 커져서 야광이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요. 베젤도 60분 마커에만 야광을 칠하지 않고 모든 마커에 야광을 다 칠해준 게 좋습니다. 초침의 끝부분이 아니라 카운터밸런스 부분에 동그라미의 야광을 칠한 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카운터밸런스를 보고 실제 초침의 위치를 유추를 해야 되니까요.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300m인데요. 방수 성능이 좋은 시계들이 케이스백을 불편할 정도로까지 두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불편할 정도로 가운데만 두툼하게 만들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두툼하게 만들어서 착용감이 나쁘지 않게 배려를 한 모습입니다. 케이스백의 모습도 신형과 구형이 좀 달라졌는데 구형에서는 브러쉬된 문어가 이렇게 정말 얇게 새겨져 있다면은 신형의 문어는 정말 두툼한 양각으로 폴리시 처리된 문어가 들어갔습니다. 케이스백의 제작비는 훨씬 신형이 많이 들긴 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백의 이 착용감은 구형이 더 좋습니다. 저는 시계 회사들이 이렇게 케이스백을 울록불록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이 웨이브마스터라는 주제를 가진 시계의 디자인이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시계줄에서입니다. 다이얼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모습을 물결 무늬로 새겨 넣었는데 5개의 조각으로 나눠진 엔지니어 메탈줄로 파도가 이렇게 위아래로 넘실거리는 느낌을 형상화하려고 한 것 같아요. 위아래로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이 하늘색의 별들이 떠있고 한가운데 고고하게 떠있는 커다란 문어 한 마리 그리고 빛나는 태양 같은 오렌지색의 초침이 가운데에서 회전하는 모습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파도의 지배자라는 하나의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이브마스터의 메탈줄은 제가 이 가격대에서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메탈줄입니다. 솔리드 엔드링크고요. 조각도 뻣뻣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서 유연하게 이렇게 잘 꺾이고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가 메탈줄의 흔한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스크루인 방식으로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나사 미니 드라이버를 통해서 나사를 통해 조정해야 되는 시계줄이고 클래스프도 굉장히 튼튼하게 잠깁니다. 이중잠금 형태고 잘 풀리고 여기 푸시버튼도 있죠? 이런 것도 좋고 줄 전체의 무게도 든든하니 케이스와 같은 종류의 굉장히 실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메탈 줄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러그와 엔드링크가 완벽하게 맞물리진 않아서 이렇게 잡고 흔들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클래스프의 마이크로 어저스트먼트라고 하죠. 이 세부 길이를 조정하는 구멍도 구멍이 3개밖에 안 뚫려 있어서 아주 정밀하게 길이 조정이 힘들 거라는 것도 아쉬운 면입니다. 어떤 면에서 봐도 웨이브 마스터는 완벽한 시계는 아닙니다. 베젤 액션이 분명히 이렇게 백플레이가 심하고 아쉬운 면이 있고 좀 두껍고 무겁기도 하고 하지만 이전까지 이 가격대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스펙을 가진 시계라는 거 그리고 다이버 시계들의 흔한 디자인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제의식을 담아가지고 용감하게 만든 시계라는 거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높이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기존 제품의 반응이 크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계속 품질 향상을 위해서 새 공장을 섭외를 하고 다른 시도를 해서 업그레이드 제품을 계속 내놓는다는 것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같은 가격대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최고의 다이버 시계라고 말할 수 있는 시계는 세이코의 터틀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나 역사적 의미를 빼고 가성비나 유니크함에 가중치를 더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마이크로 브랜드 포이보스의 웨이브 마스터가 터틀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은 30만원대의 최고의 다이버 시계로 이 포이보스의 웨이브 마스터를 밀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성용 다이버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님프라는 모델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아내가 모은 이제까지의 시계들을 보면서 내구도 면에서 정말 어이없는 여성 시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방수 성능은 대부분 개판이고
메탈 줄이 힘 좀 줬다고 막 휘어지는 시계들도 있고, 시간 맞춘다고 용두를 뽑았는데 아예 용두가 케이스에서 이탈해버리고 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계들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품질을 타협해버린 여성 시계들이 특히 중저가 시계들 중에 많았습니다. 시계 회사들이 혹시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닌지, 이게 여성 혐오지 다른 게 여성 혐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인프는 예쁘기만 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여성 시계를 만드는 요즘의 트렌드에서 확실히 벗어나 있는 프로페셔널한 목적에서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300m 방수 성능을 가진 다이버 시계입니다.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라면 이 시계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6mm의 케이스 지름에 42mm의 러그투러그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시계가 수치상의 사이즈보다 더 작게 느껴지게 만드는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시계의 두께는 11mm가 좀 안 되고요. 유리가 돔형이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의 두께는 11mm보다 더 얇은 면이 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을 보시면은 착용감을 고려해서 케이스에서 러그로 이어진 라인을 원만한 곡선으로 만든 게 보이실 텐데, 얇은 케이스와 함께 이런 배려들이 쾌적한 사용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도 66g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시계줄 교체하실 때 보셔야 되는 러그의 너비는 18mm고요. 이거는 세이코의 SNK 시리즈와 똑같은 러그의 너비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인데 정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고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가로 방향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브러쉬의 수준은 그렇게 높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베젤의 가장자리의 웨이브 패턴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베젤 안쪽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베젤에도 원형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베젤 안쪽의 원형 브러쉬의 퀄리티는 케이스에 적용된 브러쉬보다 더 결이 선명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인프의 베젤은 이 시계처럼 스틸로 된 베젤이 있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간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이 스틸 버전의 베젤보다 20불 정도 더 비쌉니다. 스틸 베젤은 시계의 사이즈를 좀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선을 좀 다이얼로 집중을 시켜서 시계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빛반사도 있는 편이어서 숫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120클릭이 되는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 이 물결 모양의 엣지가 잡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물결의 방향이 베젤이 회전하는 방향과 같아서 이렇게 잡고 돌리려고 하면 손가락이 위에서 다소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뭐 백플레이가 거의 없어서 좋은 편입니다. 탄탄하게 잘 만든 베젤이고 물결 모양의 엣지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 특이한 건 일반적인 다이버 시계에 들어가는 60분 마커가 아니라 GMT 시계처럼 12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는 건데요. 두 가지 시간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차랑 맞춰놓으면은 지금 여기 현지 시각은 4시 47분 정도지만은 한국은 7시 47분이겠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더 실용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수 성능을 기준으로 보면은 300m 다이버 시계인데 전통적인 다이버 베젤이 아니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아쉽다, 상식받기다 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는 무반사 코팅이 들어간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습니다. 반사도와 투명도는 매우 좋습니다. 다이얼의 바탕은 카메라 조리개가 닫힌 것 같은 무늬가 음각으로 들어간 썬레이 오렌지색입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이얼이 반응을 하는 게 멋있습니다. 인덱스는 웨이브마스터와 마찬가지로 하늘색인데 크롬 테두리가 둘러진 화살촉 모양의 인덱스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칼 모양의 시분침과 가늘고 길다란 롤리팝 사탕 모양의 초침을 매칭을 시켰고 역시 여기에 발라진 도료도 하늘색입니다. 12시 방향에는 푸이보스의 로고가 있고 6시 방향에는 프로페셔널 300m 같은 문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단정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문구 밑에 네모 모양의 날짜창이 6시 방향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시계라고 가독성을 타협하고 시계 본연의 기능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조잡하고 불필요한 장식을 넣은 시계가 아니라서 저는 이 시계의 베젤과 다이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시계가 여성 시계라는 점은 사이즈를 작게 하고 오렌지색을 과감하게 사용했다는
점 정도에서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남자 시계도 이렇게 색상이 과감한 시계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인프는 겉도는 느낌이 없고 각 구성 요소들의 비례가 다 완벽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는 점이 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가 채택하고 있는 무브먼트는 스위스의 론다의 705 쿼츠 무브먼트고요. 론다 쿼츠는 다른 쿼츠 무브먼트에 비해서 배터리의 수명이 좋은 편이죠. 배터리의 수명이 5년이고요. 월 오차가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정도 나는 정확한 무브먼트입니다. 왜 여성용 시계는 쿼츠만 만드느냐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쿼츠가 가볍고 작게 만들기 용이하니까 쿼츠를 선택해서 먼저 여성용 시계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용두는 잡기 좋게 이렇게 엣지 처리도 잘 되어 있고 폴리시 처리된 정면에 양각으로 문어가 문어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용두 나사의 처리는 부드럽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풀리고 이제 용두를 반쯤 뽑아서 위로 돌리면은 나이트창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뽑았을 때 해킹이 되고 초침이 멈추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맞췄을 땐 다이버 시계니까 이렇게 누르는 힘을 가해가지고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용두 나사는 웨이브 마스터에 비해서도 더 부드럽게 잘 파여 있습니다. 야광도 제가 본 여성 시계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베젤과 다이얼 인덱스 10분 초침에 이르기까지 전부 밝은 BGW9 하늘색 야광이 들어갔고요. 여성용 시계가 그동안 왜 야광을 제대로 안 넣는지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한테는 속이 시원한 야광을 가진 시계입니다. 케이스백의 테두리는 베젤처럼 볼록 올라와 있는데요.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이 홈에다가 공구를 넣고 돌려서 잠그고 여는 방식의 스크류다운 케이스백으로 보입니다. 이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된 케이스백의 중앙에는 브러쉬 처리가 된 잠수부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고전적인 잠수 복정을 하고 있는 산소통을 맨 다이버가 그려져 있죠. 너무 전통적인 여성적 이미지에 의존해서 꽃이나 이너 같은 걸 그리지 않고 잠수하는 사람을 그려놓은 선택도 당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계줄은 두 가지 시계줄을 주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착용하기에 시원한 가죽줄이랑 진한 오렌지색의 가죽줄이죠. 그리고 밝은 색의 오렌지색 고무줄, 실리콘줄을 주는데 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죽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계줄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죽줄이, 진한 오렌지색의 가죽줄이 좀 다이얼의 색상을 어두침침하게 죽여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밝은 오렌지색 고무줄은 넣었을 때 시계의 오렌지색 선레이 다이얼의 이 광택이 더 돋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튼튼한 버클이 채택이 되어 있고 끝에 포이보스 록과 브러쉬 처리된 이 버클에 포이보스 록과 들어가 있죠. 가죽의 착용감도 좋고 뭐 촉감도 부드럽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색깔이 그렇게 잘 나온 가죽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고무줄은 빳빳한 고무줄이 있고 말랑말랑한 고무줄이 있잖아요. 이 시계는 좀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두껍지 않은 고무줄이 들어갔습니다. 네, 시계줄은 두 개 다 도구가 필요 없고 퀵 릴리즈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탈부착을 할 수 있는 시계줄이 채택이 됐습니다. 고무줄도 마찬가지로 퀵 릴리즈 버튼이 있죠. 오랜만에 시계같이 나온 여성 시계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능이 실용적이고 거의 모든 운동복 차림에 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적이고 발랄한 생김새의 시계여서 특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300m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여성 시계랑 비교도 안 되는 튼튼한 시계라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물론 이 신인프의 모든 색상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 예쁜 건 아닌 것 같고 이 베젤의 항공시계 같은 12시간 베젤이 사람에 따라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 비싸지는 않은 가격을 생각해보면 그런 점도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웨이브마스터와 신인프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항상 이렇게 포이보스의 시계처럼 재밌고 즐거운 시계를 리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